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38번째 장소 엘라 골짜기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는 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묵상을 끝내고 이제 전부터 꼭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었던 소위 이 다윗의 도피 경로, 다윗의 도피 경로라 불리는 곳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안내해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한 감정은 누군가에 의하여 쫓길 때 더욱 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극도의 불안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일하는 군상들과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 역시도 이렇게 무엇인가 쫓기듯 살고 있음은 하나 다를 바 없음을 전제할 때 그런 극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감정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스스로 노출시킴으로 얻는 위로도 격려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 볼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라마, 다윗의 도피 경로 중에 두 번째 장소인 라마에서는 인간이 갖는 억울함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 그 다음 장소가 이제 높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죄책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드로 가는데 거기서는 다윗이 느꼈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둘람은 자기 실망감, 인간이 느끼는 자기 실망감에 대해서, 그리고 그일라로 가면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감정, 배신감에 대해서, 그리고 마온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엔게디에서는 인간이 누구나 다 느끼는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땅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헤브론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하여 10주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사순절 기간에도 뭐 저는 잘 맞는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10주간은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이 장소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 여행도 한번 떠나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엘라 골짜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단면도로 보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사이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지중해 쪽 땅이 아주 낮고요. 그리고 요단강 쪽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서쪽 낮은 데서부터 동쪽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은 다 골짜기가 있기 마련이고 그 골짜기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짜기는 세 번째 가장 가운데 있는 엘라 골짜기를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블레셋의 구적 장신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때려 눕힌 장소가 바로 엘라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대체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때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눕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출전한 군사도 아니었잖아요.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 간 소년에 불과한데, 그렇게 힘센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왜 그 군사들이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라 심부름 우연히 갔던 그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 이유가 뭔가 알고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바보 같은 이 두려움이 필요 이상으로 컸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상 17장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24절도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자,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한 번은 크게 두려워했다, 또 한 번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어지간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뭐 그들도 충분히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들이 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찝적거리고 공격하는 것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에도 엘라 골짜기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 보면 소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 소고 맞은편에 아세가가 있고요. 그 가운데 에베스 담밈이라고 17장 1절에 되어 있네요. 자, 그 에베스 담밈에 블레셋 군대가 이번에는 또 딱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 이곳이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빨간 표시가 엘라 골짜기인데 저기가 뚫리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직진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뚫리면 바로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엘라 골짜기가 뚫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뭐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맞은편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 저 엘라 골짜기 한복판에 나가서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울 것인가. 자, 이런 이제 대치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저들이 골리앗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섯 규빗이라는 말은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중지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게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섯 규빗이니까 45 곱하기 6 하면 270이죠. 2m70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뼘이 더 있었다 그랬어요. 한 뼘이면 약 20cm라고 봅시다. 그러면 2m70 더하기 20 하면 2m90 정도 되는 정말로 장대 같은 그런 골리앗이 딱 블레셋 군사 진영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분명히 뭐 그들도 두려워했음직함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블레셋 군사였던 골리앗에는 몸에 얼마나 많은 갑옷을 두꺼운 갑옷을 두르고 또 튼튼한 투구를 쓰고 그리고 좋은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만도 5절에 보니까 5,000세겔, 7절에 보니까 600세겔 합해서 5,600세겔. 이걸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5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골리앗 몸에 성인 여성 하나가 몸에 붙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투구에 갑옷에 얼마나 57kg이나 되는 그런 치장을 하고서도 무장을 하고서도 겉뜬해 보이는 그런 골리앗을 눈에 넣었으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래해 고래 고함을 치는데 뭐라고 치느냐. 야 이놈들아 왜 그렇게 겁만 먹고 있냐. 이번에는 서로 양쪽 군사들 희생시키지 말고 1대1로 이번에는 한번 붙어보자. 하지만 니들 나라에 누가 나랑 붙을 놈이 있겠느냐. 그러니 허튼 짓 말고 얼른 항복하고 우리의 종이 되거라. 으하하하하하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 소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골리앗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력으로 감당하냐. 우리 중에 저 골리앗 상대할 군사는 없지 않냐.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주눅드는 것은 당연하지 이러면서 충분히 저들도 자신의 두려움을 정당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공부해 보면 솔직히 이 두려움의 감정만큼 객관적이지도 않고 실체 없는 감정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말입니다. 절대로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저녁에 이제 교회를 늦게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갈라치면 저희 집이 이제 달동네여가지고 어슥한 산길을 좀 가야 되는데 그 길에 허름한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내리치고 바람도 꽤 부는 날 밤인데 평소에도 밤에 그 창고 앞을 지나갈라 치면 괜히 이상하게 마음에 소름이 돋고 뭐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유난히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 비 오는 날 밤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창고 문이 제가 지나가는 찰나에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정말이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그 문을 열고 누가 확 뛰어나와 덮칠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날의 이 경험이 너무 두려워서 한동안 그 길이 지름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어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두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문은 그날 누가 잘 잠그질 않아서 바람에 그냥 열린 것밖에 없고 그 밤에 그 안에서 누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 밤에 튀어나올 일 또한 만무한데 저는 한동안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허상이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함을 타고 3개월 동안 해외 순항훈련을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뉴질랜드를 떠나서 남태평양의 피지로 이제 항해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오후 늦게부터 유난히 이제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더니 밤이 되자 7m가 넘는 파도가 그 군함을 덮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정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사로서 죄송한 얘기지만 야 이러다가 여기서 물귀신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이대로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군함이 전복되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뉴스 탑 뉴스가 되겠지.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남태평양 한가운데로 구하러 올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내 아내 장순미와 두 딸 성재 성빈이는 어떻게 살지. 군인이 순직하면 보상이 얼마나 나온다 카더라. 과연 그거 갖고 우리 집사람이 두 딸 데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그 순간에 다 했습니다. 남 얘기니까 그냥 별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 순간에 그랬어요. 그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원래부터 군함은 20m 파도에도 껐떡 없도록 설계됐다는 사실, 45도 이상 군함이 옆으로 기울어져도 원체 복원력이 뛰어나 웬만해서는 침몰할 일이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제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오로지 그 파도의 심한 흔들림으로 인하여 찾아온 공포감, 파도 소리와 그 배를 때리는 굉음, 그릇과 짐들이 마구 나뒹구는 어수선함, 서 있기조차 힘든 그 힘든 분위기에 저는 그런 못난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만큼은 천하의 바보 같은 감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 또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무엇도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4장 52절인데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러 번,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뭘 준비했느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놨습니다. 늘 블레셋과 자주 전쟁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저들을 이겨먹으려면 우리나라의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아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해둔 상태였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골리앗을 이겨먹을 수 있는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이 이스라엘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왜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 사울 왕도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적은 키가 아닙니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골리앗에 비하면 작지만 작은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과소평가하게 되더라. 과소평가하게 되더라. 이스라엘에도 용감한 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힘센 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왕조차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옹졸하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이 말만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저 블레셋이 이번에는 1대1로 붙자고 할까? 다른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이번에는 블레셋이 1대1로 붙자고 하지?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많은 저들의 약점들 또한 볼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했다. 자, 이 모으고, 저는 이 모으고라는 말이 그냥 보이지 않았어요. 모으고, 자, 모았다. 이게 뭐죠? 깜도 안 되는 군사들을 억지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모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사로 출전할 만한 훈련되지도 않은 병사이지만 남자라고 생겼으면 으딴 다 끌어모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게 사무엘상 14장에서 보면 요나단에 의하여 한번 블레셋이 대패한 적이 있거든요. 14장에서 요나단과 싸우다가 블레셋이 한번 쫄딱 망해서 완전히 패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미 많은 군사들이 희생되어 새로 군사들을 모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급하게 대충 훈련시켜서 군복 입혀 창 들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저렇게 많아도 제대로 군사된 훈련된 군사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남자들이라면 일단은 야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럴 때 보이 그럴 듯해 보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이 얼마 전에 완전히 대패했는데 어떻게 군사들을 또 훈련시켜서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옵니까?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겼으면 일단은 군복 입혀서 일단 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기에는 표가 안 나니까.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에 몇 명만 있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도 지금은 실력이 안 되니까 궁녀지책으로 누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다? 골리앗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내세운 골리앗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 키가 어떻게 3m가 됩니까? 3m. 여러분 보셨나요? 아무리 거인이어도 3m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스친 그 생각이 딱 맞아요. 뭐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숙련된 장수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 과다로 인한 거인증 걸린 환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학자들의 논문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의사협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의사협회에서 골리앗을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거인증 환자였다. 힘센 싸움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거인증 환자를 거기다가 내놓은 것이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근거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21장.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그랬어요. 자, 네 명의 거인족들이 네 명의 거인증 환자가 이스라엘 사람 네 명한테 다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1대1로 싸웠는데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자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증 환자가 한 명 나와요. 자 아비세가 죽였다 그랬어요. 자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하는데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자 삽이라는 거인증 환자를 십북에가 죽이게 돼요. 자 19절에 보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 엘하나니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증 환자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또 이름 모를 거인 하나를 죽였다. 그래서 총 네 사람을 1대1로 붙어서 다 이겨먹었다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이스라엘 군사 1대1로 붙어서 모두 다 이겨먹었어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이겨먹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조상이라.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12개 발가락이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그래서 총 24개.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용서하세요. 거인증 환자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골리앗은 싸움 잘하는 용맹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장수가 아니라 키만 뭐같이 큰 거인증 환자에 불과했다.
여러분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싸움에 유능한 장수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거인족도 한 명씩 붙어서 쉽게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도 말만 번지르하게 했지 하나 싸울 능력 없는 폼만 잡고 있었던 장수였던 것이에요. 키만 크고 몸에는 근육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5절과 6절 7절에 온몸을 뭘로 둘렀을까요? 보이지 않으려고. 그 근육 하나 없는 허약한 신체를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투구와 갑옷으로 치장합니다. 약점을 가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릴까 봐. 이렇게 그 57kg의 무게까지 몸에 짊어진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싸움은커녕 제대로 뛸 수나 있었겠습니까? 50kg을 7kg을 짊어지고 어떻게 싸우면 그냥 제대로 뛰기나 했겠느냐고요. 실제로 이 거인증에 걸리면 수근턴을 정운이라고 해서 손목에도 힘이 없어서 무거운 것도 제대로 들지 못해요. 자, 그래서 1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7절에 보시면 자, 17장 7절 시작. 그 창자루는 베틀체에 갔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골리앗은 자기 방패조차도 자기 힘으로 들 수 없을 만큼 남이 들어줘야만 할 만큼 손에 아무 힘이 없는 거인에 불과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군사가 전쟁에 나가면서 방패를 남이 듭니까? 그런 군사 봤습니까? 자기 몸을 방어해야 할 방패를 어떻게 남이 듭니까? 그러므로 이 골리앗은 하나도 힘없는 단순한 거인증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칼을 들었다는 표현도 없는데요. 51절에 보시면 나중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보면 칼은 여전히 칼집에 꽂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도 칼을 자기 손으로 빼본 적이 없어요. 왜? 수근턴을 정후군 때문에 손에 힘이 없어서 방패도 칼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모습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히려 자기 역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것으로 가린 골리앗, 방패조차 들 힘이 없었던 골리앗, 칼 한번 휘두르지 못했던 골리앗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나설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상한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나랑 붙을 놈 나와, 나랑 붙을 놈 나와를 얼마나 외쳤느냐. 16절입니다. 자, 17장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조석으로. 그러니까 나랑 붙을 놈 나와 아침에 하더니 점심 먹으러 갔다가 다시 저녁에 나와서 나랑 붙을 놈 나와 하고 다시 가서 또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나랑 붙을 놈 나와 한번 소리치다가 다시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이 짓을 40일 동안 하고 앉았다. 여러분 개도 겁이 많은 애는 짖기만 합니다. 물지 않고 그냥 짖기만 해요. 짖기만 해요. 그거는 자기가 겁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싸우지. 한 놈이라도 치지. 뭐하러 40일 동안 싸우지 않고 허구한 날 떠들기만 합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더 두려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 압박에 혹시라도 항복해 주기만을 40일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윗이 나서게 되는데 자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드디어 다윗이 보다 못해서
정말 거룩한 의분이 생겨서 내가 골리앗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자, 막대기를 손에 들고 나서게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골리앗도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골리앗도 방패에 든 사람을 역시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방패 든 사람이 말해줬겠죠. 야, 골리앗, 드디어 저기서 누가 나오네. 아예 안 나올 줄 알았더니. 하지만 골리앗, 겁먹지 마. 내가 보니 완전히 꼬마야. 그냥 미소년이야. 손에도 막대기 정도 들었을 뿐이네. 야,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는 네가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 하고 앞에 방패 든 자가 뒤에 골리앗에게 말해줬겠죠. 그러자 자기도 보니까 정말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골리앗이 한마디를 남겨요. 자,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고 했는데 43절에 블레셋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 하나 쓸게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staff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직원이라는 뜻도 되지만 막대기라는 뜻도 되잖아요.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43절에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 staves, 막대기 들을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복수예요. 히브리어 원문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인증 걸린 환자는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대기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환자예요. 결정적으로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골리앗은 힘센 장수, 누구든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걷기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방패 하나 자기 힘 들 수 없는 힘도 없는 거인증 환자, 그냥 키만 멀대같이 크고 그리고 그 모든 약점을 가리기 위하여 갑옷으로 그냥 둘러친 존재에 불과했다. 그 무엇을 봐도 그 어디를 봐도 골리앗이 떨면 더 떨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나 주눅들어만 있었으니 어찌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정규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은 아니지만 이 엘라골짜기까지 온 목적 또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온 것에 불과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싸워보겠다고 나섰을 때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마저 야단치고 애 취급하고 구경꾼 취급하고 개 취급했지만 그래서 누구도 다윗이 이길까라고는 기대하지도 않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완전히 무장한 그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사울이 죽겠다는 갑옷과 칼마저 뿌리친 맨몸이었지만 오직 손에 든 거라고는 물매 던질 주머니와 현장에서 주운 돌 다섯 개뿐이었지만 당당히 그 앞에 용감하게 나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심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신구약 성경에서 골고루 잊을만하면 외치는 말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다. 자기 감정, 자기가 선택한 감정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 감정만큼은 좀 해결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 오르지 못할 산처럼 여기지 않고, 그래, 정신을 차려보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내게 가능한 가능성이 뭐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책도 봤지만 두려움에 대한 강의를 한 10개 이상은 들었어요. 대부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막연히 두려움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먼저 하시라.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그게 쉽게 두려움을 물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주일학교 어느 학생이 밤에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마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창고 같은 어색한 데가 있었나 봐요. 지나가는데 창고 문이 확 열리면서 귀신이, 흰 머리하고 흰 옷하고 머리 내린 귀신이 널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귀신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어린이 여러분,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저 귀신 앞에서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귀신 앞에서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될지 곡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오늘 교회에서 뭐가 있었느냐?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 하나가 생각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한테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 찬양은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불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그 아이를 덮치려던 그 귀신이 찬양에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귀신 또한 노래로 화답을 하더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러고 둘이서 앉아있더래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라. 그러면 길은 자꾸 열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양을 지켰던 경험을 살려서 두 줄로 된 물매에 가운데 주머니가 있죠. 거기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원심력을 키워서 그리고 그 목표물을 향하여 탁 던지면서 한쪽 줄을 놔버리면 안에 있는 돌이 튀어나가잖아요. 정확하게 이마에 딱 꽂히게 돼요. 날렵하게 움직이는 사자까지 때려잡은 실력에 비하면 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골리앗쯤은 어쩌면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경험과 실력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부터 해보려는 태도, 이게 닥친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해가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다윗이 믿은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당연하죠, 이거는. 자,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윗이 된 기본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맹이를 향하여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정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내 시야를 가리고 내 판단 흐리는 그 두려움 대신에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면 저는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에 문제 많은데 제발 이 두려움 하나만큼은 해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인생에 져야 할 짐 많은데 이 두려움의 짐까지 지지 말고 제발 이 두려움의 짐만이라도 오늘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내 시야를 가리고 판단하려는 그 두려움 대신에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